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의 왁자지껄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나오신 분들도 모두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왁자지껄 사장은 김용민입니다. 뭐 공유 식당도 아니고 말이죠. 뭐 목요일 사장은 김용민이고 저기 저 주말 사장은 노영이고 그렇습니다. 예. 자, 윤석열 대통령 취임한 지 7개월 동안 단 하루도 바람잘 날이 없는 한국 정계 속 시원하게 이제 여러분들께 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남영희 더불어민주당 동구 미추홀구 지역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남영희입니다. 인천 동구 미추홀구. 고향도 인천이십니까? 아닙니다. 부산이요. 아, 부산이시구나. 서울, 예, 인천에서 나왔죠. 아, 그렇죠. 그렇죠. 또 직장도 인천에 있었고. 그랬죠. 예.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모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이게 인사가 단출해졌습니까? 아유, 말을 줄이기 아, 위해서 굉장히 스픽스 시청자 여러분 티나는 훈련을 하고 반갑습니다. 아유, 있습니다. 정말 추우신데 고생 많으시죠? 이런 말씀이 나오실 법도 한데, 예, 많이 단출해졌어요, 우리. 예. 예. 자, 그리고 민생경제연구소 공동소장이시고 청와대 부대변인 지내신 우리 임세은 소장님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그래요. 아유, 너무너무 왜 반갑습니다. 웃어요? 아이, 너무 재밌어요. 네, 그래요. 멤버가 재밌잖아요. 그래요. 오늘 아주 재밌는 얘기가 많이 나온 것 예. 같은데, 이슈도 아주 재밌습니다. 자, 여러분, 이야기 들어가기에 앞서서 왁자지껄 포차. 오늘 좀 뭔가 달라진 것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자, 스픽스몰 드디어 오픈했습니다, 여러분. 스픽스몰. 저희가 지난 시간에 아마 주말이었을 거예요. 한우 거세우. 네, 정말 이게 무슨 암소를 먹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였는데, 자, 스픽스 시청자 여러분의 눈과 귀를 넘어서 건강까지 만족해 드리려고 스픽스몰을 오픈했습니다. 자, 내년 설을 맞아서 이제 한달 남았어요. 스픽스가 보장하는 최고 풍미와 품질을 가진 한우 거세우, 이원 플러스라고 합니까? 이거 어떻게, 원 플러스 등심. 또 불고기를 시중가보다도 20% 이상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에 더 보기에 있는 스픽스몰 링크를 눌러서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그래요. 한우 거세우. 제가 지난 시간에 여기서 우리 변 고모님하고 저만 맛을 봤는데, 아, 끝내줍니다. 저 주문할 거예요. 예. 자, 그래요. 정말, 맛있는 한우 거세하는데 거세우. 맛이 좀 다르나요? 아니, 이게 거의 그 저기, 숯소는 별로 맛이 없는 걸로 이렇게 정평이 나 있잖아요. 거세우는 달라요. 예, 그래요. 자, 거세우. 이런 질문 좋지 아, 예, 않아요? 거세우 저 처음 들어봤어. 거세우, 예. 저희는 자, 예. 거세우 광고는 거세남이 해야 합니다. 아예 농담이에요. 아니, 거세남 아닙니다. 목사님, 아니, 목사가 되면서 나는 고정하셨어. 그 모든 욕망을 다 주님께 막 제단에 바쳤습니다, 제가. 예. 아멘. 저희가 지난주 이교신문이 공개한 천공녹취록 35분을 가지고 천공이 현 정부에 얼마나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는지 다뤘지요. 무려 12만 명이 봐주셨고 댓글도 거의 400여 분이 달아주셨어요.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인기 있는 댓글 몇 개를 소개하겠습니다. 최폴레옹님, 네, 아, 그래요. 날씨가 아니어서 안타깝습니다. 최폴레옹님, 천공은 한국의 라스푸틴이다. 라스푸틴, 최종 러시아의 마지막 황제의 눈과 귀를 흐렸던 요승, 네, 라스푸틴. 자, 또 나오는 건희님, 오늘도 속이 터지다 못해 위 천공이 생길 것 같아요. 모든 게 엉망진창입니다라고 하셨고요. 서정화님. 국민, 노동자, 언론 탄압하는 정말 악질적인 정권입니다라고 하셨고요. 김선환님,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는 듯, 이게 익숙해질까 무섭습니다라고 하셨고요. 켈리켈리님, 김엄마, 변희재님처럼 나라 위해서 나서주는 분들 고맙습니다라고 하셨고요. 리안님, 남영희는 몸안 사리고 자기 목소리를 내는군요. 이런 정치인이 필요합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예, 그래요. 다음 주에 또 우리 그 안진걸 소장님과 임세은 소장님에 대한 격찬의 글이 올라올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도록 저희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방송하고 나서 제가 주변에 뭐 이런 저희 매체, 다른 매체에서 이렇게 천공의 그 녹취 파일을 아주 아주 세밀하게 분석한 곳이 있나 찾아봤는데 없었거든요. 없어요? 그거하고 또 더해서 왜 대통령실에서
정말 이렇게 조용히 있을 수가 있는지 진짜 일이 커지는 걸 바라지 않는 거겠지. 그렇죠. 천공은 네.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 맞췄던 것 같아요. 못 건드린 것 같아요. 못 건드리는 거예요. 미디어워치에서 천공에 대해서 보도 나오지 않았어요. 우리는 뭐 아무 때나 하고 있어요. 아 저도 찾아왔는데 사실 대형 특종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스페이스 TV에서 김종대 전원이 터뜨렸던 관제 이전에 천공이 개별다는 거하고 네. 그다음에 천공이 당선 이후에 아 성렬이 동훈이 거니 뭐 정인이 뭐 다 반말이야. 윤석열이 거기서 반말 배웠더구만.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해. 그랬는데도 보도가 우리 스픽스 TV 뭐 미디어워치 서울에서 로마이 TV 정도 되고 안 나와요. 우리 김용민 TV는 당연히 다르고 완전 우리나라 언론 정말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예. 뭐 근데 우리 국민들이 알 거 다 알더라고요.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뭐 지금 차곡차곡 마일리지를 그러니까 이 하야 마일리지를 쌓아가고 있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고요. 예. 자, 오늘 사실 청와대 출신 두 분을 모시면서 꼭 한번 이거 여쭙고 싶었습니다. 그 선물. 예, 선물. 그 너트 같은 거. 네, 한 100% 외국산. 또 뭐 저기 유통기한 지났다는 얘기도 있더만요. 예. 자세히 보니까 뭐 미국산, 뭐 중국산 이런 걸 떠나서 또 유통기한까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거 깨같이 이렇게 찾아내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전체 8만 6천 개 정도 나갔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대상자가 대통령이 연말에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사회적 약자층. 네, 사회적 약자층에게 전달했다라고 하는 건데 제가 그 청와대 근무했을 때 우리 임세은 부대변인이 제가 퇴직 이후에 들어오셨어요. 맞아요. 저희가 이제 그 아마 그 5년 임기 중에 이렇게 반반씩 이렇게 나눠 했을 그런 상황인데 저는 또 부서가 대변인 쪽에 계셨지만 저는 총무 비서관실에서 직접적으로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담당자는 아니었지만 제 옆에 계셨던 행정관이 재직하던 내내 이 청와대 대통령 선물만 관리하셨던 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그 부서 내에서 이 선물을 같이 부서에서 이제 어떤 업무를 할 때 이 아이디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공유하잖아요. 책임자는 따로 있지만 저희가 그 선물 나가기 전에 추석 선물, 설 선물, 뭐 연말 선물 나가기 전에 항상 엄청난 고민들을 했어요. 이번에는 어떤 토산품이 좋을까? 네. 어떤 지역이 좋을까? 그리고 영, 호남, 배합, 뭐 진짜 지역 안배 엄청나게 했고요. 그렇지. 그리고 이것을 받을 분들이 이 선물을 받고 나서 얼마나 왜 그 정성이 가득 들어있다라는 걸 느끼게 될까? 이거에 대한 고심들을 엄청 하면서 만들어서 전달했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이게 나갔을 경우 혹시나 이게 뭐 어떤 논란이 되지 않을까. 당연하죠. 이까지 필터링하고. 다 하죠. 근데 이번 선물 딱 보니까 그냥 아무거나 나갔어.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딱 저는 이거 보면서 이거 단가 어디서 어떻게 됐을까. 근데 뭐 행안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중증장애인시설에서 만든 제품이다라고 그냥 해명을 그렇지. 했어요. 그렇게 넘어가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저희가 말하는 그 본질과 전혀 다릅니다. 일단 대통령 선물이라는 것은 그 안에 기품이라는 거, 품이라는 왜 품격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게 기본인데 지금 한국 우리 국산 농산물 다 어디 갔고 쌀 수매가에 대한 얘기도 전혀 뭐 야당이 오히려 주장하고 있었지만 여당은 관심도 없더니 똑같이 하는 행동을 대통령실에서 하고 있었다는 걸 증명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안심한 겁니까? 네. 아, 그리고 우리 청와대에 계셨던 분들이니까 이 메커니즘을 사실은 잘 몰랐어요. 그래서 두 분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건데 아, 그러면 한마디로 이상하다. 그리고 아니 그러면 이게 전담자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있죠. 그 전담자는 그냥 아무렇게나 막 했을까 나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 나름대로 그 정권이 바뀌어도 그 일을 계속하는 사람들은 또 남아 있을 수 있는데 또 과거 선물들 리스트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거 다 보고 평가할 텐데. 네. 네. 제가 이 시가 스픽스 와서도 몇 번을 얘기했는데 대한민국 시스템이 붕괴됐다 이번 정권에서는 청와대 저희 그 인수위 시절에 인수도 제대로 맞아요.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청와대라는 곳 그러니까 대통령 비서실이라는 곳이 오랜 기간 그 아주 잘 축적돼 있던 그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상황 상황에 맞게 조금씩 변형해 가면서 뭔가 더 나은 것을 창출해 내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더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그 담당자도 원래 청와대 대통령실 내에 행정관이 해야 될 일을 지금 이번에 보니까 뭐 행안부에서 그냥 알아서 했고 그리고 그 업체도 어떻게 선정했는지에 대한 것이 명확하지 않고 그냥 본인들 해명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뭐 또 수의 계약에 네. 관계되는 부분이 문제도 있을 것 같고 네. 첫 번째 왜 이 기본적으로 대통령실에서 그 성의를 다해서 다 이 정성을 담아서 나가야 될 대통령 선물에 대한 아무런 인식을 가지지 않은 부류들이 이 선물을 혹시 제작했다. 제가 한번 저 소설을 써보겠습니다. 공무원은 뭔가를 그 저 품위를 올렸어요. 이걸로 했으면 좋겠다. 야 그만두고 닥치고 이걸로 해라고. 도저히 그 거역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누군가의 그 오더가 떨어졌을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 어떻습니까? 공무원은 원래 정확하게 그 지시에 의해서만 그렇지. 행동하거든요. 책임을 안 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맘대로 뭐 내가 이걸 싸게 살려고 할 수가 없어요.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뭐 그 대통령실 선물 저도 사진으로만 봤는데 옛날에 대통령 선물은 지금도 당근마켓 같은 데 가면 되게 비싼 값에 팔리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예, 예. 예. 근데 그거는 누가 줘도 사실 안 갔을 만큼 허접해가지고 예. 분명히 그 안에 누군가 슈킹했을 테다. 또 지 같은 선물. 늘 재고 어디서 갖다 놓은 거 같아. 지 좋아할 그 선물 많이. 원래 그 생각보다 이 대통령의 선물은 뭐 저는 이명박 때만 받아본 것 같아. 뭐 박근혜 때는 못 받은 것 같은데 그냥 언뜻 잘 기억이 안 나는 쌀, 뭐 떡 이런 거. 무난한 걸 주세요. 무난한 걸. 강렬히 기억나는 거 주면 안 돼요. 뭔가 사고 터지는데 이렇게 딱 그러니까 쌀도 그냥 국산 쌀이겠죠. 국산 쌀떡이고 이렇게 외제품은 딱 너무 강렬히 딱 기억나는 거. 저런 거는 아마 사전에 분명히 걸러졌을 텐데 우리 김용민 이사장 말대로 어디서 위나 옆에서 치고 들어왔다 봐야 돼요. 거의 그렇다고 봐요. 그냥 직접적으로 뭐 김건희나 김건희 측근 관련 업체를 또 끼워넣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그래서 감사원에서 이런 거 감사해야죠. 유병호가. 유병호가 바로. 그 뉴스에 많이 났으니까 뉴스 보고 그렇게 뭐 결정한다면서요. 감사. 지난 정부만 맨 감사하던데 윤석열 정권 감사할 게 지금 차고 넘치는데요. 윤석열 정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켜줘서 고맙습니다. 예, 저를 뽑아줘서 고맙습니다. 아이, 참. 그래요. 하여튼, 뭐, 이건 좀 분명히 좀 의문이 있고요. 그리고 뭐, 유통기한 지난 게 맞다면은, 이거는 그제 어디 쌓아놓은 거, 쌓아놓고 그냥 빨리 처리하려고. 재고 처리. 조롱 국민한테 조롱인 거죠. 그 조롱이지. 야, 이 개돼지들아, 아무거나 받아 처먹어. 이런 거 아닙니까? 네. 솔직히 얘기해서. 아유, 짜증납니다, 정말. 예. 자, 그래요. 자, 지금 저, 참사 유가족, 우리 저, 참사 유가족 분들이 이태원에서, 그 참, 추운 날씨 속에서, 영정을 모셔놓고, 그, 이제, 분향소를 만들었는데, 그, 거기, 김상진이. 네. 김상진이 가가지고, 갠 한 장을 피우고, 김상진 도대체 뭐 하는 인간이야 대체? 응? 김상진 전문가. 베니스 팬이. 아, 그 어느 순간에 들어왔어요. 어느 순간에. 어느 순간. 어느 순간이나 기억을 해보면은 박원순 아들 병역 비리 문제 가지고 모소에서 엄청 운동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숟가락 들고 들어왔었고 안정권은 탄핵 때 들어왔었고.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후발주자죠. 그러니까 전하 최대집이나 신의식배 하면은 항상 10년 후발주자니까. 후발주자들은 이제 더 악랄하게 하든지 더 잘해야 되는데 이제 안정권 이제 김상진은 후발주자로서 더 악랄하고 천박하게 가는 수법을 해서 그러니까 저런 운동 방식은 정말 우리로서는 상상도 못하는 보수의 품격을 따라 유족한테 네, 가서 깽판을 치는 저거는 정말 그 자꾸 세월호 때도 그러지 않냐는데 제가 정확히 설명드릴게요. 세월호 특별법을 반대하는 보수 운동이 있었어요. 세월호 유족들은 그때 추모 기간 다 끝났고 5개월 뒤에 이쪽 광화문 텐트 있었을 때 저 건너편에 한 300m 건너편에 세월호 특별법 반대한다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거는 추모를 정식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 안에 들어서 난장을 빚는다는 거는 보수운동 역사에 한 번도 없는 데인데 오늘 김상진 영상이 제 카페에 올라온 거 보니까 신바람이 났더만. 그러니까 돈이 엄청 들어오는 거야 지금 분명히 저거. 신바람이 났어. 그런 인간한테 돈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도대체?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윤석열 규탄 집회를 시작했을 때도 김상진하고 안종권이 맨날 와가지고 사람도 없는데 우리는 뭐 최소 몇백 몇천 명 모여서 시작했잖아요. 처음에 윤석열 정권 규탄 집회. 근데 그냥 됐다 백운종이 안진거리 뒤질래 욕부터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으로 희한한 사람들이다. 자기 집회를 하면 되지. 우리 옆에 와가지고 계속 스피커로 음악을 틀어놓고 공격을 하고 욕을 하고 시민들한테.
해도 도망가 싶었는데 그러더니 문재인 대통령 사저 앞으로 달려가고 그러더니 이제 급기야 그 영정도 입회도 조남도 없는 그 엉터리 가짜 정치공작 분향소가 아닌 진짜 분향소 설치된 데 와가지고 거기에 말도 안 되는 정치적 구호 걸어놓고 정치 손잡고 물러가라고 유가족들은 이제 명예훼손으로 고소까지 했습니다. 자기들이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고소까지 하고. 아, 유가족이 네. 그 인간들을 고소한 게 아니라 그 예, 인간들이 예, 유가족한테? 그렇습니다. 유가족들이 제발 좀 그 입에 담을 수 없는 폐륜이나 막말 좀 멈춰달라고 했더니 자기들이 그런 적이 없다고 명예훼손을 고소했는데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저기서. 다 사실을 확인했는데. 찾아보면 다 증거로 남아있었는데. 그리고 제가 분양으로 하면요. 딱 옆에서 붙어가지고 저도 갔다 왔는데 야, 니들 뭐하러 왔어? 막 소리 지르고 깃발 내려! 아니 왜 시민들이 깃발을 갖고 오든 말든 무슨 상관입니까? 뭐 집회 때 갖고 오는 분들도 안 가고 그리고 저만 보면 안진거리 너 고소할 거 쌓여 있어 이놈아 막 시비를 그러고 저는 너무 황당하고 처음 봤어요 아무튼 막 왜 그런 사람들을 경찰이 가만히 두는지 아니, 한동훈 장관이 명단 공개만으로도 뭐 폐륜이니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2차 가해 하는 걸 뭐 법적 처리해야 된다. 그렇지. 왜 이 사람도 그냥 가만히 둬요? 그렇죠. 진짜 2차 가해로 완전 방치하고 완전히 내로남불이지. 제가 굉장히 이 부분 그러니까 경찰이 왜 가만히 놔두고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진 적이 오래됐는데 그 저희가 더원협이라고 해서 더불어민주당 네. 원외 위원, 지역위원장 협의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관계된 부분 검찰청 앞에서 시위를 하겠다고 집회 기자회견 시위, 하셨었잖아요. 기자회견하고 그 집회 시위 관계된 그 신고를 할 때 그게 어떻게 알려졌는지 이 김상진 씨가 그 자리 바로 옆에 또 신고를 한 거예요. 맞불 집회. 네. 그래서 아니 이 정보를 누군가가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가 간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같은 시간에 할 수 있지라고 저희가 막 의구심을 갖고 오히려 이것이 문제가 커질까 봐 피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게 작년이었는데 그래서 지금 비호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현재 직책이 윤석열 팬클럽인 열지대 회장이에요. 네. 네. 열지대 회장이고 윤석열이 검찰총장 이 시절에부터 그 중앙지검하고 대검찰청 앞에서 윤석열 이제 자기들은 비호 집회인데 비호 집회가 아니라 윤석열 규탄하고 집회하는 사람들을 방해놓는 이제 그때부터 그래서 제가 이제 윤석열 태블릿 조작으로 제가 규탄 집회할 때 저희 쪽에 와가지고 시비 걸다가 진짜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때. 왜냐하면 저희 독자 중에 세계 이종격 투기 챔피언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밀고 들어오다가 그냥 몇 대 미니까 그냥 밀려가지고 근데 이제 이 격투하는 사람은 민간인 잘못 때렸다면 죽을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그래서 오히려 이제 격투하는 애가 몇 대 좀 맞으면서 오히려 걔가 폭행죄로 고소를 해가지고 기소가 돼 있는데 그 정도로 이제 와가지고 까부여되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안정관이 감옥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제 완전히 시장을 독점을 했어, 김상진이. 안정관과 양분하던 시장을 독점을 해가지고 안정관이가 지금 감옥에서 편지를 보냈는데 면회 온 사람 딱 두 명밖에 없다. 그게 손상대하고 뭐 환경구고 자기하고 그렇게 가까운 척했던 놈들 면회 한 놈도 안 왔다. 김상진 안 왔다는 얘기하면 그렇게 피를 나는 의형제처럼 어쩌고 짜더니 안정권이가 감옥 가면서 안정권 시장을 잠식하면서 또 더 저지라가 되는 게 안정권이었으면은 내가 볼 때 그 유족한테 가서 그러진 않았을 거야. 안정권이는 자기 과시 뭐 이런 쇼맨십이 있어서 그러는데 김상진은 안정권이보다도 더 밑바닥 쪄지니까 거짓거리까지 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김상진이라는 자가 언론 보도가 정말 잘못된 게 그냥 보수단체 대표라고 나와요. 보수가 아니잖아요. 극우 극단 깡패고 정확히 윤석열 지금 윤석열 팬클럽이에요. 회장이고 심지어는 윤석열을 때려주겠다고 기자회견까지 했다가 어느 날 윤석열 패거리가 된 그런 황당한 전례를 갖고 있거든요. 그걸 정확하게 써줘야지 아 윤석열 팬클럽 분파가 저런 폐륜과 막말을 하고 있구나. 정상적인 보수가 아니면 알 수 있을 텐데 보수단체 대표라고 나와요. 이 김상진이가 이렇게 활개치고 다니는 모습이 아름다워 보일까 봐요. 아름다워 보이는 것 같아요. 그 내버려 두는 거 맞습니다, 보니까 맞습니다. 윤석열은 지금 굉장히 흡족한 거야. 네. 김상진 보면서 그러면 저기 김상진은 안정권이가 안 나오길 바라겠네.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면회를 안 갈 수가 있고 안정권이가 지금 배신자들이 이렇게 편지 써가지고 한마디로 이제 누가 봐도 김상진이 책임인 줄 알고 있었거든. 김상진 안 왔다고 알려준 거거든. 아유 그 세계에 무슨 의리가 있어요. 예. 김건희 윤석열도 뭐 가만 안 두겠다고 그런다면서. 이제 안정권이 안정권이 감옥에서 본인이 구속되고 보석도 안 되고 그러니까 내가 정말
견마주를 다 했는데 윤석열 김건희 위해서 어떻게 나를 이럴 수가 있냐. 윤석열 김건희를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범이 극우 국민의힘 당 지지 세력 사이에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얘 김상진이가 지금 전성 시대를 맞았구나. 근데 김상진도 안정권하고 똑같은 조건인 게 폭행 사건 8개가 병합돼서 재판이 지금 거의 지금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도 이제 감옥 가기 일보 직전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렇게 더 저질스럽게 충성해서 감옥 가는 시간을 늦추는데 안종건이를 말로를 보면은 윤석열이는 뽑아먹을 때까지 다 뽑아먹고 감옥 버릴 겁니다 아마. 이제 뭐 이용 가치가 없다 싶을 때는 이제 그럼 들어가서 또 이제 뭐 울고불고 또 뭐 배신 당했네 하겠지. 사실 제가 그 아까 했던 그 격투 선수하고 제가 좀 얘를 한 때릴까. 치안이 안 되니까 내가 검찰에 폭력교사로 내가 들어가더라도 저놈을 때릴까 했는데 아 얘는 어차피 감옥형이 결정난 애야. 이미 결정난 애니까 아니 뭐 때릴 것까지 오지간 베네피님이 때린다는 이야기 하겠어요. 그 정도로 유가족들하고 시민들한테 함부라고요. 나는 그 예. 검찰 경찰에 대해서 이 불만 때문에 그래. 저런 거 예. 끌어낼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가능한데 그렇죠. 이 검찰력 경찰력의 이 부재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자력구제해야 되거든. 그래서 때려가지고 한번 재판 받아볼까나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고 아니, 저번에도 그 백은용 대표께서 윤석열 김건희 그 특검 주가조사 특검에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단식 농성하고 있는데 그 앞에 와가지고요 계란을 까먹고 오뎅을 먹으면서 아 은종아 맛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아닙니다. 어르신한테 반말은 그러니까 윤석열 패거리들은 다 똑같아요. 반말 하대 그 다음에 폐륜적인 짓을 서슴지 않는데 그걸 즐겨요. 이제 도발을 한번 해봐라. 그래서 나 맞으면 바로 고소고발로 갈 테니까. 고소고발로 무진정합니다. 예. 경찰, 검찰이 우리 편이니까 야 너희들 한번 덤벼봐 나한테. 나는 그래서 깨안값 내가 한번 좀 챙길 테니까. 이런 거지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게 지금 완전히 나라가 없어요. 제가 완전히. 지금 안정관 김상진한테 한 소송 20개 정도 당해가지고 그 재판만 내 아니 조사 받는데 시간이 그냥 계속 나니까 얘네들은 그거예요. 계속 출장 좀 하네요. 자, 그래요. 그 참사 50일 만에 이제 유가족과 마주한 집권 여당도 보면은 거의 뭐 저 김상진하고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어? 아, 그 자리도 계속 저 뒤에서는 유족들 도발하고 말이죠. 뭐 무슨 뭐라고 했죠? 김상훈이는 참사 영업 세력이다. 참사 영업 세력. 아, 저는 살다 그런 표현은 우리도 인간의 인간적인 머리에 그런 표현이 없잖아요. 참사영업이란 말은 처음 들어본 말이에요. 네. 신조어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웬만한 표류노는 안 뜨니까 더 표류적인 말을 만들어냈어요. 그게 이제 그 사람이 지역구가 대구 서구고 또 아울러 또 이런 막말을 윤석열이가 즐기고 또 기특하게 여기니까 계속하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환경은 조성돼 있어요. 지금 권성동의 막말도 저도 그것도 처음 들었어요. 참사 횡령 세력. 그 말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권성동이 참사를 정쟁에 악용한다. 뭐 이런 이야기는 옛날부터 있었으니까 그러려 했는데 횡령 세력이다. 참사 횡령 세력. 그런데 그걸로 이제 안 되겠으니까 김상훈이는 아예 참사 영업 세력. 그 김상훈이는 그 MBC한테 삼성이 광고 주면 안 된다. 또 이런 그 협박까지 했죠. 아유. 실제 그래서 요즘 MBC 라디오에 협찬이나 광고가 줄어들고 있답니다. 아 그래요. 아니 무서운 세상 김민아 씨인가 창원시 비례의원 네, 거기는 김민아. 뭐 시체 파리 장사 한다 그러고 뭐 애 죽을 때 애미 뭐 했니 뭐 이런 말까지 했어요. 근데 이 국민의힘에서 윤리위 이런 거 회부를 안 합니다. 아 이게 대통령이 거를? 좋다고 하는데 뭘 굳이 그렇게 뭐 윤리위까지 열어. 동료원이 잘하고 있는데 파이팅 해줬잖아요. 동료원이 심지어 그분한테 파이팅. 김해에. 예. 야 이런 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단은 정말 아주 그냥 윤석열과 함께 지금. 몰락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저 페이스북에 이른바 좀 이름 알려진 보수 내에서는요. 이제 누가 더 잔인하게 희생자들을 짓밟냐 이 경쟁이 시작부터서 제 눈으로 볼 때는 공천 현장이야 이게. 지금부터 누가 더 윤석열 눈에 잘 띄게 제대로 짓밟냐 가지고 서로 경쟁 붙어서 공천 따기 경쟁 들어왔어요. 변이 이렇게 폐륜적인 막 행동을 막 서슴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국민들이 대다수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아, 그럼요. 우리
아까 그 K-방역이라고 자랑스럽게 외국에서도 칭찬할 때 대한민국의 민주 시민성을 높이 샀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랬던 시민들이 지금 이 참상을 보면서 얼마나 다들 가슴만 이렇게 때리고 있을지에 대한 생각을 저들이 하지 않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시체팔이다, 뭐 참사 영업이다 이게 다 일관된 것은 돈과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생각하는 극우 30% 이내에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그 세력, 윤석열 정권을 지지하는 세력이 오로지 이익과 가격에 매몰된 사람들. 맞아요. 그 지지자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우리 같이 동조할 수 있는 사람들이지 않냐. 이렇게 하고 그냥 끌고 나가는 것 같아요. 야, 그치? 눈깔에 이제 눈동자에 그 동전이 있는 사람들인데 이제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저 그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유족들은 다 이걸 요구하는 것이다.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들의 잣대로 남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또 자식 이런 사람들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런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특위에 복귀를 했습니다. 왜 갑자기 복귀를 했을까요? 이제 국정조사를 완전히 보이콧하면 범국민적인 비난 여론을 받게 됩니다. 유가족들의 원성도 더 커지고 그러니까 그 부담을 피하려고 슬쩍 복귀하는 척 해서 국정조사 방해하는 공작을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그 복귀를 안 해서 민주당이나 야3당이 막 열심히 하는 걸 방조할 것이냐 아니면 복귀해서 방해할 것이냐 뭐가 더 자기들한테 유리할 것이냐 계산한 거죠. 그래서 복귀하기로 한 겁니다. 첫 일성이 네. 또 그래요. 배 보상 문제부터 얘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 똑같은 거예요. 저 그 이야기 하려고 그랬어요. 저도 너무 열받았어요. 국민 여론을 호도시키는 거죠. 네. 모든 것을 돈과 연결시고 짓고 또 하나는 대통령실을 엄호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네. 왜냐하면 그거죠.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돼 있는 것이 이번 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저희가 지적을 했고 이후에 마약 단속 관련해서 조사를 하겠다라고 분명히 조사서에 썼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든 커버를 그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후에는 국민의힘 모든 것이 공천장이 돼 있는데 그렇지. 누가 더 국정조사에서 열심히 충성을 다해서 대통령실을 엄호할 것인가 전 그거라고 봅니다. 특조를 어떻게든 저 무력화시키려고 했다가 이쪽에서 강행한다고 그러니까 내버려 둘 수 없는 거 아니야. 회방을 놔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급기야 들어온 건데 아니 민주당은 뭐 초장부터 그냥 그렇게 할 줄 뻔히 알고 어차피 진상규명을 그들은 바라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쌩까고 그냥 직진할 수 없었는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자료도 안 내고요. 지금 뭐 대통령실의 상황실, 국정 상황실에 있는 사람들한테 질문을 하니까 그걸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10월 합니다. 10월 말에 벌어진 일인데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사실상 보이콧이죠. 대통령실에서. 그러면 이제 전략은 같이 깽판을 치면서 이걸 특검으로 지금 국정조사인 거고 그러니까 계속 저쪽 여당은 수사권이 없는데 뭐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그 여론을 잘 잡아가지고 특검으로 넘어가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유족도 목소리 잘 전해주고 특검으로 들어가가지고 수사로 잡아버려야지 이렇게 되면. 근데 저도 좀만 덧붙이면 정말 깜짝 놀란 게 그날 유가족 대표께서 국민의힘은 정말 입이 왜 이렇게 더럽냐 제발 우리 말 좀 조심해라고 피눈물 호소했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철저한 진상조사까지는 뭐 조영 이야기 갑자기 왜 배보상을 이야기합니까? 그러면 유가족들이 돈 달라고 찾아온 것처럼 비춰지고 당연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예민하게 생각하거나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이에서는 유가족들을 또 비난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아니 지금 비난하고 있어요. 일베라든지 극우단체 그렇게 몰아가고 있고 애초에 처음부터 이제 뭐 그 위족들 위로하는 기간에 그 시작 때부터 그때부터 지원 얘기했어요. 얘기? 장례 비용 얘기하고 뭐 배상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부터 돈 이야기 시작했었거든요. 참사 다음날 경찰청이 만든 정치공장 문건 유가족들을 관리해야 된다. 돈 문제를 꺼내라. 그때로 해서 실제 유가족들을 고립시키고 못 모이게 만들고 그렇지. 유가족들에 대한 여론을 악화시키는 정치공작대로 된 겁니다. 지금도 그 짓을 하고 있고. 자 이제 그 한 보름 남았습니다. 그 국정조사 특위. 민주당 전략은 이거 아니었나요? 그 뭐 하여튼 국민들에게 아 이거는 좀 더 깊이 파고들어야 진상규명이 가능하다. 또 책임자 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특검으로 가자. 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국정조사 특위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렇다고 보는데. 네. 그 두 번의 현장 조사, 두 번의 기관 보고, 또 세 번의 청문회. 이걸로 과연 국정조사
그 역할이 충분했다고 볼 수 있을지 또 그 특검 여론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어떻게 보세요? 국정조사에 대한 뉴스 자체가 지금 아예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지. 그 안에서 무슨 얘기가 오고 갔는지 자체를 모르겠고 그리고 실제로도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도 없다고 하고 물어봐도 뭐 기억이 안 난다. 그리고 그거를 보고받은 사람도 없다고 그러니까 다 모른다고 하는 전략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행안부 장관이 저렇게 딱 버티고 있는데 그 행안부 장관실조차 압수수색조차 못하고 있어서 그 밑에 사람들이 다 딱 장관 눈치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사실 진행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국정조사의 목적이 뭐 어쨌든 그 우리가 경찰 수사나 이런 부분은 그 수사실에 국민이 들어가지 않고서는 무슨 질문과 무슨 내용이 있는지 전혀 알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드러내면서 아 이런 잘못이 있었구나. 그래서 형사적 책임 있으면 묻고 그런 것들 다 모아서 도저히 안 됐다면 특검으로 넘어가자라는 그런 시도였는데 지금 뭐 일단 뉴스조차 안 나오니까 국민들이 지금 국정조사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야 네. 지금 언론하고 이제 국민의힘하고 한 팀이야. 한 팀. 그 불리한 이슈들은 다 그냥 보도 안 하게 하고 응? 그래서 저기 뭐 저기 기한이 만료되면은 뭐 연장 뭐하러 해 뭐 뭐 특조 그 국정조사 특위가 한 게 뭐가 있는데 왜 그 예산 들여가지고 뭐 쓸데없는 짓을 더 하려고 그래. 아 이거 뭐 그냥 지나간 일이니까 덮자고 틀림없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예. 지금 이제 12구 참사 이후에 지금 50일 이상 지났잖아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그 참상을 우리 일반 국민 한 80%는 제대로 잘 모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일어났던 그 곳, 장소, 그리고 그때 시각으로 되돌려주는 것, 그 기억으로 돌려주는 것이 우선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제 처음으로 이제 현장 조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골목에 그나마 제가 이제 성과라면 성과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 개인 유튜버들이 엄청 많이 찾아갔더라고요. 그리고 직접 가보니까 그 골목이 정말 좁구나라는 것을 피부로 느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저는 일단 거기서 성과 하나는 얻을 수 있었다. 그래서 국민 한 명이라도 더 그때 그날의 그 장소와 어떤 일이 일어났었던가에 대한 걸 다시 상기시킬 수 있는 그 역할은 하나 한 부분은 있다. 하지만 아직도 뭐 언론에서 쓰지 않으니 더 많은 국민들이 알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저기 민주당에서 뭐 그 수사권도 없고 국정조사라는 것 자체가 뭐 이렇게 왜 정보를 뭐 내놓지 못합니다 하면 뭐 어떤 강제 조건이 없잖아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은 애초에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목소리를 높여서 그 유가족들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을 정말 크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유가족들이 원통해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이 어제 그 현장 조사에서도 같이 함께 이 스피커에 대고 말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그걸 차단시켰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런 걸 민주당하고 야당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열어줘야 됩니다. 이게 그 국정조사의 전체 취지가 돼야 돼요. 본질이 돼야 되고. 에이, 그 국정조사 특위원장에 기본소득당 용해인은 계시잖아요. 제가 토요일 날 집회 때 모시려고 전화를 드렸는데 촛불 집회 때 당분간은 국정조사 특위에 정말 전념하게 좀 시간을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용해인 의원 없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기대를 그래서 그것 때문이라면 촛불 집회 안 오셔도 된다. 정말 최선을 다해달라. 나중에 그럼 국정특위 끝나고 우리가 모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어쨌든 시작이 늦었잖아요. 그럼 민당 의원들은 지금 10배는 더 열심히 뛴다고 뛰어줘야 됩니다. 야삼당 의원님들은. 맞습니다. 예. 조금씩 하나씩 이제 왜 그 각 개개인별로 의원실에 제보하는 게 들어오더라고요. 네. 소방당국의 그 응급 그치. 대책 내용이라든가 뭐 경찰의 뭐 무대책, 무대응 뭐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 양심 있는 누군가에 의해서 조금씩 전달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민주당은 다 같이 엄청나게 크게 목소리를 내줘야죠. 그리고 약간 국민들의 관심을 좀 드높이기 위한 작전도 필요해요. 우상 의원자라든지 예를 들면 윤석열이 1박 2일 만에 나타나가지고 압사? 뇌진탕이겠지. 이런 걸 계속 국민한테 알려줘야 돼요. 봐라.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했다고 하는데 믿을 수가 없다. 어떻게 그러면 압사 뇌진탕이겠지. 그 골목, 길이하고 넓이, 보고서에 기본적으로 되어 있을 텐데 가자마자 그것부터 물어보잖아요. 길이랑 넓이가 어떻게 돼? 여기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죽었어? 보고를 하나도 안 받은 거거든요. 회의했다는 걸 도저히 믿을 수 없거든요. 밤샘 그 지휘를 한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3시쯤에 들어간 저기 자기 집에 들어가는 것으로 네. 나와 있는데 네. 회의하고 들어갔다는 데 저는 도저히 그게 회의했다면 모를 수 없거든요. 그 수시간 동안 그 상황 다 지켜보고 보고도 받았고 근데 나한테 더 궁금한 게 그 대통령실에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척에 있는 이태원 나 같으면 현장 가겠다. 응? 그렇죠. 그리고 아니 예를 들면은 뭐 태풍이나 이런 상황이라면은 뭐 저 그, 보고 바닷가 곳곳에 뭐 경남, 전남 너무 그 많으니까 현장이 네. 그 대통령실에서 그 저기 여러 CCTV 보면서 지휘를 할 수 있겠지만은 당일의 현장은 이태원밖에 없었어요. 거기 갔어야지. 맞습니다. 거기 모습을 보이지 않고 대통령실에서 지휘했다. 난 못 믿겠어. 시간도 되게 웃긴 게 2시 반인가부터 제가 회의를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어떤 영상에 의하면 3시 14분쯤에 아크로비스타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동 시간까지 하면 뭐 아무리 그 신호 통제 하더라도 한 15분은 걸리잖아요. 예. 그러면 2시 반에서 3시까지 한 30분 동안 무슨 회의를 하죠? 예. 그리고 정말 지금 이 상황들이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저는 그 당시 그날 10월 29일 날 10시 15분부터 현장 상황들을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뭐 이렇게 받았어요. 뭐 트위터에 올라온 내용도 있었고 영상을 주고받았던 개인적으로 주고받았던 우리 아이들 또래 아이들이 공유하는 내용들을 다 주고받았는데 언론 보도가 된 것은 오히려 12시 이후부터인데 그때 제일 먼저 떠올랐던 내용이 뭔 줄 아세요? 대검에서 조사 뭐 수사 지휘부를 만들었다는 것부터 올라왔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2시 몇 분 뭐 30분 경에 대통령이 상황실에 나와서 뭐 회의를 주재했다라고 하는데 기자 한 명도 거기 없었습니다. 이미 상황이 벌어진 이후에 충분히 만일에 대통령실에서 뭔가를 회의를 하고 상황 점검을 했다라고 하면 기자들이 그 현장 상황을 취재했겠죠. 그럼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말뿐인 것이기 때문에 그 영상도 밝힐 대통령실에서 것이 너무 많아요. 제공한 영상이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미리 찍어놓은 것이라고 말이 안 되는 것 본다면 너무 악의적인가? 어? 아니 그렇게 고향 뉴스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건 영상이나 사진이 당일 사진이 아닌 것 같다라고 의혹을 제기했죠. 실제 대통령실에 있다가 세종로 청사를 갔다가 네. 그리고 3시쯤에 집에 들어간 영상이 있는데 시간이 안 맞든 불가능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니까요. 근데 나중에 그 문건이 하나 공개된 게 있었잖아요. 앞사람 말 쓰지 말라고. 그렇죠. 앞사람 말도 쓰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 회의 했나 보죠. 아, 그렇지. 그래서 다음날 뇌진탕 떠들고 다녔잖아요. 이게 조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거 대통령실이 당시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예. 이것도 따져봐야 될 텐데 그것까지는 뭐 어렵다 치더라도 뭐 역사가 나중에 또 다 검증하겠지만은 네. 영원히 숨길 수 있는 게 없어요 기본적으로. 아 이러니 얼마나 그 유가족들은 기가 막히겠어요. 이 상황을 정말 그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무너질 겁니다. 이게 나란가 하는 생각도 분명히 들 것이고요. 자. 이제 그러면은 지나간 일로 이제 만들려고 국민의힘은 애를 쓸 것이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뭐 국정조사 특위를 관철해내는 데는 하여간 저기 어느 정도 성과를 냈지만은 이게 이 정권은 이 재난에 대응할 능력이 없다라는 점 그래서 특검으로까지 그 수사가 이어지도록 이렇게 동력을 살리는 것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당일 현장에서 의사로서 역할을 했던 신현영 의원을 그 특위에서 뺐어요?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게? 진짜. 아니 그것도 당일 그 양반이 뭐 거기 가서 나 국회의원이야 뭐 이게 뭐 무슨 저기 신분 자랑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남편과 함께 의사로서 그 뭔가 역할할 수 있는 게 없을까 해가지고 간 건데 그걸 갖고 무슨 뭐 가서 갑질을 했다느니 뭐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이런 그 논리를 펴면서 결국에는 그 이 신현영 의원을 특위에서 빼게 만들었어요. 왜 그러겠어요? 이유는 한 가지지. 신현영이 있으면 불편하니까. 어? 또 현장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아니까 이게 또 감추고 싶은 것들이 들춰날까봐. 들춰질까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방귀 뀐 놈이 성낸다 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 참사 현장에 그 누구도 책임자. 제자리에 그 현장에 갔다라고 얘기 들리는 사람 한 명도 없을 상황에 민주당에 그 디메트라고 하죠. 네네. 응급치료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 간 거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그 당시 근데 간 시각이 1시 반 정도였다고 해요. 네네. 근데 이미 그러면 막 여러 가지 응급 상황들이 다 이제 거의 마무리될 시점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그때가. 그러니 본인도 가서 응급체계가 이제 어느 정도 수습되는구나 하는 현장 상황만 보고 이후에 그 자리를 뜬 거예요.
근데 이걸 뭐 최대 갑질로 둔갑을 시켜가지고 골든타임 놓쳤다고 뭐 이러고. 그게 이거 딱 보면 뭐 생각나세요? 김학의 동영상 생각나지 않으세요? 죄 지은 것들이 오히려 죄 안 지은 사람들에게 죄를 뒤집어 엎어 씌우는 그 광경을 저희가 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아니, 그럼 저기 뭐 물론 그놈들은 항상 그런 놈들이니까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왜 특위위원을 그만둡니까? 본인이 자진해서. 아니 그러면 붙잡아야지. 원내대표가 아니 당시 빠지면. 저도 너무 그게 아쉬웠어요. 왜 관둬야 되냐고. 그냥 끝까지 아니, 신현영 싸워서 의원 같은 경우도, 해야지. 신현영 의원 같은 경우도 이게 공세가 들어오는데 말이야. 어? 그러면 내가 결정해야 되나? 내가 판단해야 되나? 지금 신났어. 그렇게 내몰린 거 아니야? 내몰렸으니까 자기가 물러서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저 진짜 왜 사퇴해야 되냐고 제가 소리쳤어요, 진짜. 지금 여당에서는 김행은 이제 뭐 명지병원, 거의 명지병원 출신이잖아요. 신현영 의원이. 그 고향에. 예, 예. 그 명지병원 이사장이 운동권 출신이다. 막 이러면서. 이왕준 이사장. 예, 예. 뭐 이렇게 공격을 또 하고. 이왕준 이사장이 어떤 분이냐면요. 예전에 종합병원이라는 드라마가 그냥, 있었습니다. 예. 그 드라마의 그 실화 주인공이에요. 예. 예. 드라마 이전 그 운동권 이전에 드라마 주인공이야. 아유 등. 그리고 그게 앰뷸런스가 아니고 닥터카예요. 네, 그러니까, 앰뷸런스라는 분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의사를 태워서 일반 차, 그 긴급 일반 조치로 차. 이동하는 그냥 닥터카라는 차인데 그 뻔히 아는 걸 가지고 이렇게 제가 볼 때 모든 매체에 다 알려졌어요. 앰뷸런스. 아유. 그러니까 사람 구원하는 구급차를 어디 멀리 우회하고 데리고 간 걸로 지금 보도를 한다니까요. 그리고 그 신현영 의원이 그 후속 조치래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이제 전반전 있고 뭐 현장 바로 투입돼야 되는 게 있고 한데 그 나중에 이렇게 후속으로 처리해야 되는 그런 반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다 나중에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하는 골든 타임이랑도 전혀 맞지도 않고 상관없고 그 남편이 또 구강 외과 의사.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그 돌아가신 분들이 이쪽에 좀 위험할 수 있으니 그 같이 확인하러. 도움 요청해서 간 건데 의도는 너무나 공익적이에요. 지들은 캠핑 가지 않았습니까? 그 경찰청장은 그래놓고선 과 현장에 가 있는 경찰청장은 지금도 누구랑 뭐 했는지 밝히지 않고 있어요. 구청장은 어디 있었어요? 집에서 카톡 올리고 있었잖아요. 막. 구청장은 지금도 권영세랑 같은 카톡방에서 분향소 부셔버리자 시체팔이한다라는 카톡을 냅두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지. 아니 제천에 그날 그 윤희근 경찰청장이 누구를 만났을까? 안민석 의원이 현장에 갔어요. 갔습니다. 조사하러? 네, 조사하러 갔어요. 네. 나름대로 어떤 제보를 받고 갔는데 네. 굉장히 사적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이제 규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장에서 봤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네. 어쨌든 부적절한 만남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용산서장하고 서울청의 112 담당 경감하고 원래 이 참사 한 2, 3일 뒤에 여기까지만 자른다고 계속 보도가 나왔어요. 진짜 딱 두 명에다가 이제 도저히 막아줄 수 없는 저 구청장 박희영. 그러니까 처음 참사 터질 때부터 아마 그 윤석열 회의라는 것은 어느 순서 꼬리 잘라버릴까 했는데 그때 나왔던 이름 그대로 가는 거예요. 한 명 더 붙여가지고. 영장 내가지고 뭐 내일 구속되든 안 되는 모르겠는데 그걸로 이제 끝내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특조 국조위도 여기서 끝내고 딱 고전략으로 가는 거죠. 더 시비 걸지 마라. 얘네들 그냥 만족해라. 뭐 이런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일선의 경찰들이나 소방관분들이 좀 더 분기탱창 일어서줘야 돼요. 뭐 용산서장이나 용산 뭐 112 담당자, 서울청 112 담당자가 당연히 지탄받아야 되지만 이 참사에 최종 최고 최악의 책임자들이 아니잖아요. 이 참사는 100% 박희영, 오세훈, 이상민, 윤석열, 한덕수 라인이 책임져야 되는 거거든요. 집회 신고는 경찰에 들어가지만 축제는 행정 라인이에요. 행정 안전부 라인이에요. 기본적으로.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집회 신고 그날 촛불 집회는 8시 반에 해산해 갖고 일찍 다 떠났지만 그 구 단체는 계속 남아 있었거든요. 그리고 용산 집무실 경호, 그다음에 그 인사들 출퇴근, 교통정리 이런 게 전부 다 쏠려있었잖아요. 뭐 사람 없는 관저, 아크로비스타, 사저 뭐 다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병력의 최종 책임자는 누구냐? 용산서장이 아니에요. 용산은 권한이 없어요. 소울청장과 경찰청장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여러분 경찰을 장악했잖아요. 정치검찰이어서 그 경찰을 정치검찰을 만들고 윤석열 앞잡이를 만든 핵심 유니근하고 김광호입니다. 이 두 사람을 언터처블 하는 거예요. 노타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책임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이 참사의 최종 책임자 아닌
용산서장으로 몰아가는 거죠, 분위기를. 이걸 국적특위에서도 막아줘야 돼. 우리 국민들도 그걸 유심히 보면서 진짜 짤짤해야 될 사람. 그건 뭐 참사 초기부터 용산서장은 전라도 출신이고 문재인 세력이다. 이렇게 이렇게 몰고 갔거든요. 그렇게 해서. 레파토리는 뭐. 그걸로 끝내려고 이미 계획한 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진짜 어이가 없는 게 저희가 이 참사에 대한 이야기만 꺼내면 정쟁을 하고자 한다. 그렇지. 정치 병자다 얘기했던 사람들이 네. 말씀하신 대로 책임자 에게도 꼬리표를 붙입니다. 전 정부 탓을 하고 무슨 지역 감정을 일으키고 말대로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안진거 소장님 말씀대로 이번 총 책임은 엄연히 윤석열 대통령과 행안부 장관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헌법 정신에도 있고요. 헌법 제34조 6항에 정확하게 있지 않습니까? 국가가 국민의 재난 안전을 담보해야 되고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것은 포괄적 책임으로 넣을 수 있는 거고 그에 대한 법률이 재난 및 안전에 대한 법률 아닙니까? 예, 예, 예. 그 책임은 결국 경찰과 소방을 담당하는 행안부 장관에게 있다라는 게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렇지. 그들이 그 조언을 법대로 하면 그 책임자가 명확해지는데 그것을 지금 완전히 무시해가면서 무슨 말만 꺼내면 정치적으로 써먹는다. 우리 쪽에게 입 다물게 만들고 그걸 또 이용당하는 우리 쪽 또 일부 세력들도 있고 참 걱정인데요. 저는 이번에 제가 지금 이제 목소리가 높아진 이유 중에 하나가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분명히 거부될 줄 알았고 그러면 민주당에서 바로 탄핵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탄핵 얘기 또 들어갔어요. 언제 할 거죠? 탄핵합시다. 해야 됩니다. 누구라도 한 명 제대로 책임져야지 나라가 정말 법에 의해서 제대로 돌아가는구나 국민에게 좀 알려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벨이란 게 있는데 말이죠. 벨. 벨도 일종의 근육입니다. 아, 예. 박홍무근 같아요. 박홍무근. 아. 그래. 아, 이게 정말 터져 죽게 하려고 하나 봐. 본인들이 진짜. 국민들한테 공언했잖아요. 진짜. 탄핵을 하겠다. 그러면 하는 게 맞죠. 지금 유가족들과 희생자 지인들도 일관되게 요구하는 게 가장 최고 최악 책임자는 윤석열 맞지만 대통령을 끌어내리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또 정쟁한다고 공격받을까 봐 어쨌든 실무적으로도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도 최종 종합적인 책임인 이상민이 책임져라는 거. 이상민은 최소한 파면하거나 날려라는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상민을 끼고 돌잖아요, 윤석열이. 참사 이후에 한 행동으로 봐도 탄핵의 근거는 차고 넘칩니다. 바로 얼마 전에도 그 국회에서 명단 있냐 했더니 없다고 호통치면 나옵니까? 무슨 지가 성질을 내요. 거짓말. 네, 거짓말도 하고 그다음에 참사 이후에 뭐 경찰 있었어도 이거 못 막았다. 뭐 등에 막말을 하고 뭐 나중에는 막 행안부에다 막 피자까지 돌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부터가 탄핵에 사고 남친 증거들이죠. 그 이후에 폼나게 사표 쓴다는 말 어떻게 합니까? 폼나게 어떻게 사표 써요? 그런 놈은 폼나게 사표 쓸 자격도 없죠. 아주 비참하게 쫓겨나야 되는 것이거든요. 자, 사실은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아이고. 그렇게 압박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민주당 원내대표인데 뭐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대점 유업 상태입니다. 그분은. 아, 너무 화가 납니다. 아, 제가 진짜 분통이 터지는데요. 오늘 저희 방송을 할 때 오전에 나온 뉴스가 이재명 당대표에 그 얘기 좀 대해서 해보죠. 대장동으로 하다 안 되니 또 지난 얼마 전에 김만배 씨 중요한 인물이 자결하려고 했던 시도했던 문제 때문에 갑자기 이게 대장동 문제가 약간 브레이크가 걸린 거죠. 네. 그러고 나니 무슨 카드 돌려막기도 아니고 갑자기 성남 FC 관계된 걸로 경찰에서 소환하겠다. 확실히 성남 FC 건으로 야당 대표, 제1당 대표 그리고 차기 유력 대선 주자를 부르려 한다면은 대통령실에 그 재가는 받았겠죠? 받았겠죠. 제가 없이 이렇게 부르지 못해요. 강신업이 지난주에 이제 김만배 씨가 이제 쓰러졌을 때 크리스마스 선물로 이재명을 잡아넣으려고 했는데 아, 한 달 늦어지게 됐습니다. 뭐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전략을 바꿨나 보죠. 약간 이제 멀어져 있었던 성남의 푸시권으로 다시 들고 오는데 그거는 이미 두 달 전에 두산을 털면서 위증을 끌어냈고 뭐 제가 볼 때 위증일 수밖에 없는 게 이미 두산은 순수한 후원금이라고 얘기해가지고 무혐의 된 사건을 1년 뒤에 두산 관계자가 말을 바꿔버렸기 때문에 그렇지. 그리고 그동안에 안 나왔다는 공문이 갑자기 튀어나왔고 두산에서 네이버에게 뇌물 줬다는 공문이 그런 공문이 있겠어요? 아니, 뇌물 줬다는 공문이 그거 분명히 위조인 거 한번 찾아봐야 할 텐데 그걸 잡아놨으니까 이제 그걸로 하겠다는 거죠. 핵심은 제가 이 얘기 왜 꺼냈냐 하면 결국 계속해서 지금 정부 여당과 검찰 독재 당은
어쨌든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이재명으로 민주당을 어떻게 처단하는 것을 계속 총선 전까지도 끌고 갈 거야라는 그런 각본아래 움직이는 것 같거든요. 이럴 때 민주당이 수세적으로 이걸 방어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상민 탄핵하자로 나가고 김건희 주가 조작 특검하자로 나가고 아니, 강대강으로 가야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꺼내는 건데 아니, 지금 강대강으로 힘대 힘으로 가야지. 그렇게 하지 못하고 뭐, 있어요. 이쪽은 뭐 어떻게 하면 백봉신 사장을 달까? 그 국리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저 박홍근은.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조합박을 가야지. 아니 원래 이 다섯 명이 굉장히 웃기는 멤버들인데 주제가 이턴 참사 주제로 하니까 그 유머를 발휘할 기회가 없었는데 백봉신 사상에서 네. 좀 빵 터졌습니다. 아유 백봉신 사상 그러니까 원내대표 그만두고 혼자서 이렇게 네. 그 손빚을 하든지 상은 뭐 하는 게 도대체 이게 다 봤던데 상은 안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또 이상민 탄핵하면 역풍. 김건희 특검, 대장동 특검으로 해가지고 제발 그 날마다 이재명으로 소설 쓰는 이 정치검찰 짓거리 좀 멈춰달라고 언론도 역풍 언론이랑 같이 합세가지고 정치검찰이 뭔 놈의 역풍을 그래 걱정을 해. 역풍이 아니, 없다니까 뭘 해야 역풍이 불지. 그렇지. 하지도 않고 역풍을 어떻게 불어. 아니, 역풍을 걱정하는 민주당 때문에 국민들이 중풍 걸리게 생겼다는 게 지금 이게 좋습니다, 중문이에요. 예, 좋은 말이에요. 실제요 예. 다들 뒷덜미 잡고 다 집회장에 오시면 시민들이 뒷덜미 잡고 다녀요. 박홍근은 알고 있어요. 지금 자기들 때문에 그 지금 국민들이 다 지금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전 계속 들리는 곳에 쓰고는 있습니다. 네. 이러다가 다들 가슴 저기, 답답해 터지죠. 아니 그 양반 저기 어디야 경희대 총학생회장 출신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어때요? 그 전대협 부의장 출신이고 또 부의장까지 했어? 시민사회단체에서 맹활약한 네. 용장이죠 용장. 맹활약의 용장. 예, 예전엔 야. 그랬는데 원내대표 하시면서는 지금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모습이 많습니다. 너무 전략적으로 움직이겠다라는 게 이게 강박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럴 때 아니고 제가 아니, 볼 때는 정말 세게 아니 힘으로 세게 나가는 것도 전략이에요. 예, 어제 뭐 하는 거야 저 대체 이게. 오죽하면 오늘 아침에 베네 대표님하고 제가 모 방송에 서울의 소리에서 민주당을 항의 방문 가겠다. 항의 방문 하겠다. 안 되겠다. 아니 저 우리 서울의 소리 서울의 소리 백은종 선생님 보고 응징 취재 좀 가라고 그러세요. 저기 저 박홍근한테. 청의봉 드시고. 나는 그 지금 원래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특검을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그거 지금 민주당 당 공약상 당론으로 확정됐습니까? 그 대기는? 그것도 된 적은 있었죠. 됐어요. 잊어버릴 정도로 아니 당론으로 확정됐으면 관철시키는 실행을 해야 되는데 확정되면 끝? 아, 우리는 당론이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 최소한 10명 이상은 단식 들어가야죠. 만약에 그 대장동 그래. 특검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러면은 그럼 이번에 이재명 대표 소환되잖아요. 나는 또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게 의연하게 임하겠다 그러면 수사를 받으러 간다는데 검찰 수사를 이미 정진상 때 김종 때부터 조작이라고 규정을 했잖아요. 네. 받으러 가면 안 돼요. 안 가실 겁니다. 안 가요. 받으러 가면 안 되는 거거든. 그냥 서면 질의해라. 그리고 우리는 김건희 특검하고 똑같이 대응할 거다. 이렇게 가야죠. 아, 뭐 비난을 하든 말든. 아 예. 아니 서면 질의도 거부해야죠. 이미 무혐의 된 건데. 정치검찰이 의도를 가지고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조작하려고. 근데 오늘 언론에서 대서 뜻밖이잖아요. 왜 의해주냐고요. 근데 서면으로 뭔가 날라온 게 없고 그냥 전화 한 통 왔대요. 그래놓고 저렇게 언론에 네. 크게 때립니다. 뭐냐 소스가 떨어진 거고 국정조사는 돌아가고 있고 포토라인에 세우겠다는 거지. 포토라인에 세우겠다는 거지. 지금 역공이 얼마나 가능하냐면요. 요즘에 뭐 일요신문, 뭐 스픽스, 뉴스버스 등에서 정치검찰이나 총공에 천인공노할 조작질이나 국정농단이 계속 나오잖아요. 제가 뉴스버스 보도만 보자고요. 정치검찰이 김웅을 불기소하면서 세상에 검찰 수사관이 포르니 담당 수사관이 하지도 않은 말을 넣어가지고 제3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진술 조작한 게 사실로 알려졌어요. 이것은 이런 거죠. 네. 손준성 대검 그러니까요. 수정관 네. 그 윤석열 똘마니 이 사람이 이제 고발장을 써서 미래통합당 지금의 국민의힘에다가 주고 야 너희들이 우리한테 고발해라. 응? 우리가 써준 이 고발장 갖고 고발해라. 이게 우리가 알고 있었던 고발사주 사건의 얼기 아니에요. 그런데 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손준성하고 김웅을 공범 관계로 해서 처벌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손준성은 누가 시켰다라고 이게 토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 시킨 사람을 토로하는 순간 이 정권은 이제 그야말로 붕괴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손준성을 무죄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손준성이 아니라 제3자 누군가가 네. 이렇게 만들어준 고발장을 전달했을 고발장 뿐이다. 고발장 작성자나 전달 때가 제3자나 제4자가 있을 수 있다라는 네. 식으로. 포렌식 네. 그 수사관이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이희동이가
이야기했는데 그 수사관은 난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요. 그러니까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후에 더 천인공노할 일이 있었습니다. 검찰 내부에 새로운 컴퓨터를 다 포맷을 했어요. 고발사주 증거를 25개 나셨대. 그래서 무슨 이상 안티포렌식 것도 다 깔아놨더라고요 거기다. 안티포렌식 앱도 깔고. 앱도 깔고. 그러니까 뉴스버스가 보도 나자마자 11밖에 안 된 컴퓨터 25대를 아니 그러니까 이러면 야당이 이걸 가지고 총공세를 펴면서 정말 지금 검찰은 도저히 믿을 수 없으니 지금 하는 수사 다 중단하고 대장동 특검, 김건희 특검, 그다음에 고발 사주라든지 물론 이제 공수처 일부 기소를 했지만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우리는 민생경제에 올인하다가 이걸 특검을 검찰에 맡기자라고 칼을 뺏어와야지 칼을 휘두르게 내버려둬 칼을 뺏어와야지 그러면은 내일 칼 쥘 자격 없다 하면서 뺏어와야 되는데 날마다 조작질인데요. 그렇지. 그 연장선상에 아, 우리 그 이희동이가 지금 이재명 수사하고 있어요 예, 지금. 예, 예. 어? 아, 나 참. 전부 윤석열 한동훈 라인들이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윤석열 한동훈이 이제 태블릿 PC 조작, 태블릿 PC 2 조작 의혹을 변희 대표님 제기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짓을 한 놈들로 봤을 때 그것도 조작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제 꿈이 있습니다. 네. 그 저기 서울중앙지검하고 대검 그 자리를 건물을 다 해체하고 거기다 쑥을 키우는. 왜 하필 쑥이에요? 쑥대밭. 아. 저는 저기 거기 사람이 거기서 일할 가치가 없는 정말 그 뭐 지옥이라고 전 봅니다. 어떻게든 그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허위 증거로 범죄자를 만들려고 한 그 터는 뭐 현대판 새남터라고 전 봅니다. 근데 예. 지금 컴퓨터 25개를 이 안티포렌식으로 그러면 태블릿을 그 지운 거랑 똑같은 스토리예요. 예. 매뉴얼이 있어. 예. 기록이나 흔적 없이 지워버리는 건데 증거를. 그럼 증거인멸죄예요. 지금 예. 대검찰청의 임모 검사 증거인멸죄면 임홍석입니다. 예. 그럼 지금 공수처 수사한다 그러면은 증거인멸죄는 구속사유거든요. 원래 구속을 시키는 이유가 증거인멸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죄 무조건 구속사유인데 지금 공수처가 정상적이면은 체포해서 구속을 시켜야 돼. 근데 공수처 상층부를 이미 윤석열 한동훈이가 다 특수부 검사로 깔아놔가지고 제가 볼 때 이 실무 수사하는 검사들은 괜찮아요. 다 변호사 다 들어갔어. 검사 출신이 아니라. 근데 윗대가리들이 특수부 검사가 들어와가지고 정상적인 수사가 안 되는데 이번 민주당 의원 5명이 기자회견할 때 공수처에 수사를 촉구하는데 안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증거인멸죄를 체포를 못할 정도면 이미 공수처는 맛이 간 거기 때문에 즉각 특검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 아, 참 이게 우리 저 박홍근 원내대표는 아 정말 이재명 대표 실종 신고를 내고 싶어요. 다음 주에 수사 거부하면서 특검 아니면 난 수사 안 받겠다고 그냥 버텨버려야 돼요. 네. 네. 그래서 특검 그러니까 수사를 받겠다 안 받겠다는 수사 받겠다. 공정한 특검이.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 파트 이놈들이 거짓말 너무 잘하는 게 이 사람들이 수사를 잘하면 특검한 사례가 없다라고 거짓말해요. 원래 역사적으로 모든 특검은요 조사해 보면 수사를 잘하고 안 하고 때문에 특검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럼. 수사가 국민들이 또는 피해 그 수사 당사자가 믿을 수 없다, 불공정하다 할 때 특검이 도입되는 거거든요. 네.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면은 그렇죠. 이제 특검으로 제3자한테 객관적으로 맡기자는 거잖아요. 권력이 개입돼 있거나 대놓고 조작들이지 네. 않습니까? 근데 그걸 왜 정치검찰이 이런 장난을 날마다 치게 내버려 두냐고요 도대체. 안 되겠습니다. 저희 이제 방송 마무리하면서 박홍근 원내대표 찾아가서 저 항의 방문 좀 해야겠어요. 오늘 근데 변희재 대표님 말씀이 너무 없었는데 특별 발언 기회를 좀 드려야 될까요? 아, 예, 예. 나는 제가 방송이 바로 또 뒤에 여기 또 있어요. 그래서 아껴야 돼요. 체력안배. 체력안배를 하고 있어요. 발언 안배. 컨텐츠 안배. 똑같은 말을 또 다음 방송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여러분 저기 우리 스픽스, 스픽스몰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네이버에서 스픽스몰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의 눈과 귀를 넘어서 건강까지 만족해 드리게 하려고 스픽스몰을 오픈했는데 내년 설을 맞아서 스픽스가 보장하는 최고 풍미와 품질을 가진 한우 거세우 원뿔 등심 불고기를 시중가보다도 20% 이상 저렴하게 판매 중입니다. 이게 뭐 이렇게 비난하기보다는 좀 뭔가 그 좀 칭찬하고 격려하면은 좀 움직이는 박홍근 원내대표인가요? 거세우 원뿔 등심을 보내드려야 되나 싶습니다. 예, 네. 뭐 아, 기분 나빠할 수 있겠다. 내가 그럼 거세했다는 얘기야, 뭐야? 그럴 것 같아요. 네. 자, 응원도 하면서 비판도 하고. 응원하기엔 너무 그동안 정말 부진했습니다. 예.
일할 때 그 지금 타율 갖고 무슨 저기 격려를 하고 저기 어? FA감이지 사실. 아, 본인이 사실 뭐 머리도 좀 한번 깎고 대놓고 단식도 그냥 해서 아이, 그냥 굶을 직접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중년 남자한테 머리 깎으라고 하면 나가 안 돼요, 그거는. 아니 임세은 대변인은 삭발 투쟁을 하시겠대요. 아니 이쪽이야 뭐 잘할 여지가 있으니까 그렇지. 우리는 할 수 있는데 나 진짜 하고 싶어. 아무도 상관이 없어. 네. 봐주지도 않아. 변인 대표님하고 저희는 옥중투쟁 결의가 되어 있거든요. 네. 감옥을 보내던 윤석열 한동훈이 빨리 우리를 그러면 오게서 저희는 단식투쟁 할 거예요. 근데 멋있게 보내진 않을 겁니다. 온갖 이런저런 추문 붙여서 보내겠지. 그래서 제가 저는 그러잖아요 항상. 아, 독한 섹스 스캔들로 날 보내달라. 거세래매우 거세래. 예, 예. 자, 윤 대표님이 그런 거 나면 재밌을 것 같아. 예? 아니었어요. 아니, 이 사람 총각이니까 뭐 상관없어요. 예. 자, 여러분. 저분은 거세우를 드시면 안 됩니다. 그래. 큰일 나죠. 자, 스픽스몰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스픽스를 위해서 계속해서 응원과 또 널리 또 소개도 해 주시고, 좋아요, 알람. 또 뭐가 있죠? 댓글. 구독. 뭐, 예. 구독. 예. 여러분들 많이 또 뒷받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 왁자지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